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성어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구용구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구용구사,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유래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용구사. 구용은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르는 지표고요. 구사는 학문을 하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로 소학 등 각종 어린이 개발용 도서에 많이 인용되어 있답니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몸과 마음을 간수하지 않아 많은 실망감을 주는 사례가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추상 같은 몸가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반복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째는 본인 인성의 문제죠. 두 번째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직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율곡 이이가 쓴 경몽요결에 나오는 구용구사의 수용공과 구용지를 한 번만이라도 읽었더라면 한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율곡의 경몽요결 내용 중에 사람 노릇하기 위한 몸가짐으로 아홉 가지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배움에 나아가고 지혜를 더하는 데는 아홉 가지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구용구사라고 합니다. 그럼 구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로 족용중입니다. 이 말은 발을 옮겨 걸을 때는 무겁게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어른의 앞을 지나갈 때나 어른이 시키는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걸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경망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다음 수용공입니다. 이건 손은 필요 없이 움직이지 않고 두 손 모아 공손하게 잡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불필요한 손장난이나 손놀림을 하면 주위가 산만해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목용단입니다. 눈은 단정하고 곧게 떠서 지극히 정면을 본다는 것이죠. 이는 곁눈질을 하거나 지켜보거나 노려보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눈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른을 마주 볼 때는 정면으로 눈을 부딪히지 않게 하고 어른의 눈길보다는 낮은 곳을 거하게 바라보는 것이 단정한 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다음 네 번째로 구용지입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는 입을 해벌리거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교양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해야 할 말만 하고 말을 마치면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다음 성용정인데요. 말소리는 나직하고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낸 소리나 거친 소리 또는 고함을 지르듯이 말하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양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두용직. 이는 머리는 곱고 바르게 가져 어젯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죠. 이는 머리를 곱게 해야 눈의 시선이 단정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기용숙입니다. 호흡은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은 평온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기운을 엄숙하게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로 입용덕입니다. 이건 서 있는 모습은 거하고 득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서 있을 때는 기대지 말고 덕 있게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색용장입니다. 이는 얼굴 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위엄 있게 한다는 의미로 이는 얼굴은 항상 시시하고 위엄 있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용에 이어 다음으로 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시사명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르고 옳게 볼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이는 편견을 가지고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깊게 보라는 의미랍니다. 다음 청사총. 귀로 들을 때는 소리의 참뜻을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해야 하죠. 이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총명한 지혜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색사온입니다. 표정을 지을 때는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화난 표정이나 싫은 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온화한 표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모사공입니다. 몸가짐은 공손해야 할 것을 생각하죠. 이는 항상 공손하고 겸허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은사충입니다. 이는 말을 할 때는 참되고 거짓없이 할 것을 생각해야겠죠. 역시 충은 진실을 의미하므로 말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다음 사사경. 어른을 섬길 때는 공경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어른을 섬기면서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의사문인데요. 의심이 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완전히 알도록 할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는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서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분산한. 분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격한 흥분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에 이르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성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그대로 분출하면 더욱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견득사이. 이 말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생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처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용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무상한 21세기에 맞지도 않고 또 무슨 뚱딴지냐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옛 선조들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보고 현실에 맞게 행동한다면 훌륭한 자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용구사는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한 처세훈이 될 수도 있으면 틀림이 없죠. 자신의 편향적 생각이나 욕심 등 부족한 분별심은 객관적 사고의 장애물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구용과 구사를 항상 마음에 두고 몸을 살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Thank you.